해제대학교 무역물류 경영학과는 무역, 통상, 국제물류 및 국제경영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며 메가 FTA 글로벌 통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국제물류 분야에 전문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글로벌 핵심 인재를 양성한 학과입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유일한 학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공교육은 크게 무역 실무, 국제통상, 물류, 국제경영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무역 환경에 이해, FTA의 이해등과 같이 무역과 물류의 전반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글로벌 인재 양성에 이해 국제무역론, 국제금융론과 같은 글로벌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과정을 배우게 됩니다. 직업 특성상 어학 능력을 빼놓을 수는 없는데요. 무역 중국어, 무역 영어와 같은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실무형 전공 교육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배제대학교 무역물류경영학과는 관세청, 코트라,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정보통신 등 무역 및 관세통상과 관련한 다양한 기관들과의 교류를 토대로 무역물류 현장에 전문가를 양성하는 취업 실무형 학과입니다. 또한 무역물류 관련 각종 공모전 등에도 참가하는 학문과 실무가 연결된 우수한 학과입니다.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스마트 물류와 IT의 연계적 플랫폼 서비스 분야를 대표하는 아마존, 쿠팡, 오아시스 등 국내외 기업의 폭발적 성장세에 따라 사회적 수요가 높아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희 배제대학교 무역물류경영학과는 코로나19로 힘든 상황 속에도 최근 3년간 취업률이 61.8%에 이를 정도로 경쟁력을 갖춘 학과입니다. 학과 특성상 어학 자격을 비롯하여 관세사, 국제무역사, 원산지관리사, 물류관리사, 유통관리사 등의 자격증이 취득이 가능합니다. 무역회사, 기업체 일반 사무직 및 해외영업직, 유통회사, 물류회사, 해외현지기업 같은 다양한 기업체로 진출은 물론 신문사, 잡지사, 방송국과 같은 언론사뿐 아니라 국가와 민간연구소로 취업이 가능하며 이외에도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무역수출입 관련 공공기관 및 공기업으로 다양하고 폭넓은 취업이 가능합니다. 너의 능력을 마음껏 펼쳐봐!